그리고 이제 요즘 되게 그 책을 다 쓰셨잖아요. 그죠? 예. 대표님 책다 쓰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쓰시면서 보통 이제 사람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써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기 전에 책을 써야 성공한다. 한 책에 배가니까 그렇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책을 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은 이 책을 써서 또 어떻게 성공을 하실 건지, 눈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책을 쓰라고 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를 판단할 때 제가 책을 쓸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하영 PD님이나 뭐 주은수 PD님처럼 그래도 뭐 대학물이라도 먹어본 사람 같으면은 또 문제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배움도 많지 않고 살아온 세대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일단 그 생각 또한 이제 피디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피디님이 살아온 그 경험을 봤을 때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를 한번 안 경험했으면 그냥 바보 지혜를 가지고 한번 경험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코치들한테서 받으면 책을 쓸수 없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다른 코치들한테서, 웬만한 코치들한테서 내가 저기 코칭 받으면 내가 책을 쓸 수도 없겠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왜냐면 5년 동안 제가 2017년 말부터 내가 쓰려고 했거든요. 책 쓰기에 등록도 하고 대필까지 다 했고 원고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출판을 안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 유튜브, 끝까지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데 유튜브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책은 끝까지 책은 아니지만, 책을 일반 사람들 쓰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누구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미경 강사님도 지금의 베스트셀러지만 이제 첫 책부터 그렇게 잘 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원고도 무슨 뭐 처음 원고 나오면 다 쓰레기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원고는, 초고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작하게 만드는 그 일반 사람들이 책을 쓸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시스템도 중요한데, 외국인이잖아요. 또 저는 또 책을 최근에 많이 읽은 거지, 예전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습관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졸이고,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기 뭐야, 저기 뭐 외국 여러 곳에 다녔지만 다 중퇴하고 나왔지, 내가 그런 학교에서 졸업장 가진 것도 아니고, 전 중국에 고졸 졸업장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책도 최근 3년에 많이 읽게 된 거지, 그 전에 똥인지 된장인지 계속 현장에서, 예, 그냥 계속 뛰어다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요즘에 제 사촌 누나도 책을 요즘에 막 하루에 막두 권씩도 읽고 그래요. 야,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책 읽으면 오, 졸리는 사람인데, 보험을 몇 년씩 하고 3억대 연봉까지 갔던 사람인데, 이제 왜책 사람들은 어느 순간 뛰어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찾아요. 탐구를 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위로를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나보다 우월한 사람한테서 받게 돼요.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책 저자들도 IQ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있어서 책을 쓴 저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그냥 하나의, 이런 거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뭐 이런 책을 남긴다, 뭐 어떤 지식을 남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특히 피디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거기에 이제 좀더 민감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도 이제 추천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웃기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뇌 구조에서 이게 개발이 안된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체험하다 보면 자기가 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왜 나이가 40, 50 먹어도 계속 경제적인 거는 항상 바닥이고 지옥일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해석이 돼도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건 왜냐면 맞아요. 쉽게 안 바뀌고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의사란 표현이 맞아요. 수술을 해버려야 돼요. 이 사람의 주제 파악을 싹다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신경 꺼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과거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게 대부분 사람이에요. 과거를 붙잡게 살다 보면 내가 과거의 그 결과 때그 심리 때문에 내가 지금의 상태인데 그걸 계속 붙잡고 놓지를 못하면 계속 뭐라고 하지? 쓸데없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죠.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려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단 1년에도 리프레쉬 해가지고 경제적인 상황을 딱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알려져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구라 생각하며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그걸 확인하고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가 제 책을 통해서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 책을 딱 읽고 이런 거죠. 야, 외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9년 만에, 이민 9년 만에 자수성가 했고, 아, 얘는 자기만 억대연봉 자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억대연봉 코치로서도 활동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고 어떻게 이 사람 변화시킨 이 책들을 보면 감이 잡히잖아요. 이 사람이 글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체성이 보이거든요. 아, 얘가 그렇죠. 어디에 집중돼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책에서 반복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는지.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또 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신뢰가 가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신뢰들을 많이 주고 있지만 유튜브 밖에서 또 책에서 또 저의 어떤 그 컨텐츠들을 그 사람들 소비하잖아요? 그럼 또 신뢰가 가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더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유튜브에서 저한테 연락 안 와도 제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예. 무료 컨텐츠 이것만 듣더라도. 근데 책을 통해서도 또 그걸 보여요. 왜냐면 그 안에서 제가 심지어 스크립트라든가 제가 평소에 어떤 멘트를 쓰고 있는지 그 자체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책 안에. 그럼 그걸 보고 그 스크립트만 깊이 와, 스크립트도 그냥 나와요? 아니 제가 평소에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와우. 막 나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아, 대단히. 스크립트, 아, 근데 한국 정서상 이런 스크립트 과연 써도 되나라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게 공감을 못하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영업 사원들은 알거든요. 아, 얘가 지금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떻게 하는, 좀 영업을 오래 해봤던 사람들은. 근데 그걸 말로 이 사람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왜? 자기만 영업해서 돈 많이 벌면 되거든. 굳이 누군가한테 영업 잘하게끔 제자를 키우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다단계 예전에 해봤던 사람들은 그걸 진지하게 해봤던 사람들 항상 누군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피릿이 그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23살 때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다단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꾸 들어와서는 약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도 제가 자꾸 키워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좀더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 뭐 다양한 통찰의 측면, 통합의 측면에서 자꾸 이제 해석시켜주고 코칭하고 이끌고 기다려주고 하는 부분들이죠. 야, 아니, 어떻게 책에다가 그런 스크립트까지 쓰실 게 됐는지, 저는 그렇게 다른 책에서도 책들 보면은, 간접적으로 도움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야,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도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PCM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그 비즈니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서 봐요. 대표님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해주신 그 책도 보지만 그래도 일단 뭐어 필드에 직접 나갔을 때는 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 거기서 조금 얻어서 뭔가 좀 응용을 해볼까. 그리고 그 지훈 PD님이 하는 것처럼 본인은 모든 그어 멘트를 직접 본인이 써본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써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지식들이 많지가 않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저도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저는 사실 이 PCM 들어와가지고 오로지 그 스크립트 하나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순수하면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리드를 해주고 푸시해주고 이러는데 되게 마음이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줄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이 PCM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최대치를 한번 끌어올려 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내가 뭔가 어떤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대표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또이 PCM이 변하면서 또 이제 이 책을 내시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막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제가 대표님하고 처음 인터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궁금증도 좀 많이 풀리고,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좀 부럽네요. 왜냐하면은 그 기버가 두 분이 그 훌륭하신 어머니, 그리고 훌륭한 아내, 사실 사람이 살면서 어머니의 어떤 훌륭한 어머님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자랄 때는 원래 부모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내 삶을 가지고 다시 또 인생을 살 때에 그 정말 기버 같은 아내를 만났다는 거는 절대 쉬운 거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행운이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행운이죠. 해봐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끝까지 정말 서로 이 부부도 어떻게 보면은 윈윈하는 그런 공생관계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기 이전에 항상 나는 내가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서로 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면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저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표님이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이 사실 내가 행복해야 우리의 PCM도 성장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거거든요. 정체성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되게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질문으로 좋아요. 어떻게 제가 오늘 첫날인데 잘 됐는지 네, 어쨌는지는 너무 잘 모르겠지만 해내셨고요. 저는 되게 또 피디님 다운 또 그런 질문과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소통하는 게 되게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내셨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런 좋은 컨텐츠를 또 올려서 많은 사람들께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네, 저도 행복했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네.